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음침하고 음흉하고 그지 같은 인간 데리고 왔는데요. 뭐 본문에는 미혼이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유부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살짝 듭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좋다며 들이대길래, 그래, 좋다. 그럼 너 나랑 결혼할래? 이랬더니 바로 식겁하고 도망가는 놈이니. 아이고, 찌질아. 왜 그러고 사니? 깔깔깔깔깔. 원지, 결혼 전제 만남하자니까 도망을 갔어요. 이게 참 웃기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고 그래서 하소연 좀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글 써봅니다. 저는 올해 41살이고, 이 상대방은 저보다 2살 많은 43. 저희 둘다 미혼이에요. 저희 학교 선배의 친구인데 어떤 모임에서 처음 봤고 그렇게 알고 지낸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어요. 뭐 매번 다 같이 보는 자리에서만 몇번 보다가 좀 친해진 거고 뭐또 그러다 보니까 오빠 동생 하며 지냈는데 말도 잘 통하고 또 티키타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친분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그건 이제 한 3개월 됐습니다. 즉 3개월 전부터 많이 친해졌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고백을 두 번이나 받았고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이 남자가 포기를 안 하고 또 자기를 만나달라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미안한데 나는 그냥 일반 연애는 안 한다. 반드시 결혼할 사람만 만날 거다. 결혼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싶다. 등등등. 제 결혼 가치관에 대해 모든 걸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 솔직한 것도 솔직한 거지만 그 이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지 했는데요. 너무나 나이스하게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때 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오빠가 그렇다면 나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거의 열흘 정도 정말 진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연애할까 말까. 그러다 전화를 걸었고 그때 했던 그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줬어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고.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근데 말이야, 우리가 뭐 끝까지 잘 되면 해피엔딩이겠지만,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네가 너무 상처받고 힘들어할 것 같은데, 오빠는 그게 너무 걱정스럽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사실 그래, 너라는 사람 되게 많이 조심스럽거든. 하지만 오빠가 너 좋다고 고백한 거 이건 내 진심이다. 이거는 꼭 믿어라. 이지랄. 진짜 뻥치더라고요. 이해도 안 됐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대놓고 물었어요. 아니, 말을 알아듣게 해라.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결혼까지 못 갔을 때 네가 상처받고 무너질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된다 이거지. 뭐 이딴 게 헛소리를 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저도 모르게 순간 웃음이 다 나옵니다. 끌끌끌 웃었죠. 그렇게 제가 웃으니까 이 인간 제가 진짜 좋아서 웃는 건줄 알고 같이 따라 웃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오빠, 그거 알아요? 진짜 비겁하고 없어 보여. 고백을 세 번이나 하면서 사람 마음 흔들어 놓더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장난치냐? 아, 됐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라. 이랬더니 오히려 본인이 더 황당하다는 듯. 아니, 왜 연락을 하면 안 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만약 우리가 안 된다 해도 그냥 전처럼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사귀다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이 소리 듣는데 기가 막히지만 정말 욕할 기운도 없어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끊었어요. 바로 차단했죠. 이 나이에 아직도 겪어보지 못한 남자가 있을 줄이야.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가 그랬죠? 세상은 정말 넓고 또라이는 더 많다고. 저도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뭐 재미도 없고 쓸데없는 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어머, 저 인간 하는 꼬라지 보니까 딱 유부남 같은데.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2번. 관계에 있어 그저 꿀만 빨고 싶어서 늘 애매하게 굴고 지가 도망갈 구석, 즉발뺄 구석부터 찾는 사람들 티가 딱 나기 마련인데요.
이게 다널 위해 하는 말이야. 근데 진심이다. 어쩌고 저쩌고. 돈에 주름이 부족한 건지 뭔지. 아니, 이게 통할 거라고 보나? 여하튼 정말 현명하게 잘 대처한 거고요. 님 주변에 이상한 개소리 하는 건 아닌지 그거나 잘 살펴보세요. 이것도 그래요. 저런 인간들의 거지 같은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3번. 남녀를 떠나 그냥 지 좋은 것만 취하고 싶어서 저렇게 푹푹 찔러보는 것들 어디 가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시커먼 속을 드러내주니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또그 와중에 연락은 또 하고 지내자니 아우 또 구질구질하다 찌질하고 그냥 흘러 넘치다 못해 터질 지경이네 찌질함이 끌끌 4번 나도 남자인데 저 남자 개또라이네 쓰니 정말 잘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말을 아예 아는 것도 아니고 분명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연애 시작도 안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지가 오케이 했으면서 갑자기 이게 뭔 개소리야 사람을 얼마나 만만히 봤으면 저러겠습니까 5번 저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티를 내주면 오히려 다행이고 하수인 거예요. 진짜 무서운 놈들은 진짜 진심인 것처럼 사랑꾼 연기해가지고 여자도 진심으로 만들어 꿀만 쪽쪽 빨아먹고 도망가는 놈들. 이런 것들이 제일 사악하고 무서운 것들이죠. 이것만 아닌 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6번. 남자는 그냥 꽁파가 필요했던 거네. 어우, 미친. 끌끌끌끌. 7번. 야, 인간적으로 너도 41살이면 너무한 거 아니냐? 추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잠자리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 일체 없었고요. 혹시 돈이 필요해 결혼하는 거냐 이런 말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경제력은 이미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음악 전공해서 인서울대학 유학도 다녀왔고 지금까지 쭉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요.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기에 즉 비혼은 아니었기에 그래서 제 입장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거였고 상대방도 두번 아니 세 번이나 고백하고 또 선뜻 제 말에 오케이 하길래 그래 그럼 나도 괜찮겠다 싶어서 마음을 열어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뭐 결과가 이렇게 되어 저도 유쾌하진 않지만 저한테 더 집중하고 잘 살다 보면 뭐, 비록 많이 늦은 나이라 해도, 진짜 인연이 다가올 날, 분명 있을 거라고 여겨요. 추가 2. 비혼도 아니면서 지금 그 나이까지 결혼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글들도 좀 보이는데요. 20살 때 대학 입학하고,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고, 그 이후 유학 생활에 석 박사까지 다 마치느라, 나이 30 초반 되어서야 겨우 학업을 끝냈어요. 또 곧바로 연주 활동하면서 바쁘게 살았고요. 물론 그러고 있는 틈틈이 연애도 했었고, 특히 5년 전에는 파혼도 경험해봤어요. 또 파혼 후에는 정말 강하게 철벽치고 살면서 저 스스로도 마음을 많이 내려놨던 것 같아요. 막 찔러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런 모임 같은 것도 그래요. 되게 한정적으로 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을 알게 됐는데, 거절을 해도 자꾸만 좋다고 고백을 하길래, 저도 마음이 좀 열렸던 건 사실이에요. 뭐, 꼬라지가 웃기게 됐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넋두리로 쓴 글인데, 좋은 말, 쓴 말, 모두 모두 감사드려요. 진심으로.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극과 극은 결국 통하는 법이죠. 여기서 찡찡대는 여자들이나 헛소리하는 남자들이나 패급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혐오질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팩트 아니겠냐고. 아니 어차피 니들끼리 연애도 결혼도 안할거 아니오? 어허? 근데 왜 여기 와가지고 서로를 혐오질하고 그러나? 서로 누가 더 못났다 손가락질하고 욕도 하고 그러면 없던 애인이 갑자기 뿅 생기기라도 하는 건가? 의미 없는 공상전 하지 말고 다들 그냥 본인 노후 준비나 하라고. 이런 댓글이 왜 있냐면 정말 많이 싸우더라고요. 이게 좀 도를 넘어서길래 제가 그런 것들을 안 가져온 겁니다. 2번 아니 마흔 넘어서 무슨 결혼이냐라는 댓글들은 뭐냐? 40살이 아니라 여든이 넘어도 결혼을 꿈꿀 수 있는 거 아니요? 도대체 가치관이 언제 어떤 시대에 머물러 있길래 애를 못 낳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 이딴 생각을 하는 거요? 어? 아니 이것들은 틴크족이라는 말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봤나? 애 없어도 유사시 상대방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게 현대 사회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네. 여하튼 이런 댓글 단 사람들, 본인이 여자라면, 자기가 번식용 취급받는 게 정말 기쁜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반대로 남자라면 네 대를 이을 가치가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봐라. 이거야, 내 말은! 3번. 아니, 근데, 다들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거야?
남자가 사기를 쳤어? 아니면 뭐 결혼 직전에 이걸 밝힌 거야, 뭐야? 그것도 아니면 강제로 사귀자고 했어? 아니잖아. 뭘 했냐고. 왜 화를 내? 그냥 서로 안 맞는 거고 사귀기 전에 확인 해가지고 파토낸 건데 이게 이렇게 광분할 일이냐고. 내 댓글. 아 정말 답답하다. 너 진짜 글 제대로 읽은 거 맞냐?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대로 본 거라면 병원에 가라. 이게 만약에 싸움이 될것 같으면 뭐 아무런 언질 없이 있다가 뭐 갑자기 나는 뭐 너랑 결혼할 거다 뭐 안 할 거면 헤어지자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한 거면은 뭐 그런 건덕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시작도 하기 전에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사귀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거절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결혼할 그런 진지한 만남 아니면 안 만난다. 근데 남자가 그걸 듣고 오케이를 했는데 사귀자 하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기만이죠. 기만. 오히려 빨리 드러낸 게 다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